사조블림 1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험할 건데 사조블림 1등으로 오셨어요. 네,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 텐데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다른 분들 몇 분 더 오실 수 있으니까. 어? 그래요? 좋아요가 3개예요? 어? 무슨 일이죠? 아, 유튜브가 조금 실시간 방송에 불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대시보드가 엄청 잘 보였는데 요즘은 점점 모르겠어요. 기능이 자꾸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뭐가 자꾸 휙휙 바뀌어가지고 자주 안 하면 이거 까먹을 것 같아요. 저도 4개예요? 아, 그게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글씨가 너무 작다고 하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좀 늘린다고 늘려봤는데 잘 된지 모르겠네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6번이나 노래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모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세요. 성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더 반갑고 오늘 경금분들 들어오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오늘 제가 좋은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을 예정이라서 경금분들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때 녹화방송보다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경금 운세가 대체적으로 좋아요. 예, 대체적으로 좋고 뭐 다른 곳에서 이미 운세 방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부분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좀 준비를 좀 했거든요. 우선은 자, 화면이 지금 잘 보이실 걸로 예상을 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제가 조그만한 동그라미를 좀 그려볼게요. 아주 삐뚤삐뚤한데 제가 타블렛 나중에 새로 살 때까지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경금이에요. 근데 경금들은 이제 일주가 있죠. 경자일주도 있을 것이고 경인일주도 있을 것이고 경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제 경술까지 쭉 6가지 일주에 대해서 할 건데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이 인트로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지금 2021년도 그리고 양력을 가지고, 뭐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음력, 윤달 이런 거 막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사주 방송을 계속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음력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음력 세대도 아닐 뿐더러 사주는 절기로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기로 보기 때문에 거의 제가 얘기하는 뭐 2월달, 3월달 이런 얘기들은 양력으로 숫자를 넣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내년이 2021년도죠. 댓글들 참 많이 보고 있는데 내년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안 좋죠. 근데 경금분들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 내년이 어떤 해냐면요. 우리가 천간에 합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 글자 자체는 금이잖아요. 얘도 금이고 얘도 금이에요. 제가 뭘 쓰려다가 좀 말았는데 우리가 사주 글자 중에서 천간 글자 중에서 요런 글자가 있거든요. 아이고 지우개가. 네.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얘는 불인데 얘를 이 신금이라는 신축년에 이 신금이 병을 가지고 와서 병신이 합수가 돼서 임수의 글자를 만들어요. 근데 내년 이 축이라는 글자랑 같이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천간에서 내려오는 에너지가 병신 합수를 해서 굉장히 축축한 태음에 수의 기운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해예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축이라는 것은 이 호랑이 글자, 인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끌고 옵니다. 얘는 폭탄이나 마찬가지죠. 전체 여러분들은 어려워요. 하지만 경금일관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일단 신금이 경금이 기준이 됐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얘는 오행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그룹이지만 겁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같은 금에도 얘는 좀 다른 게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깨부수게 될 거예요. 특히 극한다는 표현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 같은 구성끼리 왔을 때는 별로 반갑지가 않은 것처럼 둘은 공존하기가 힘들어요. 경금과 신금은 공존하기가 힘듭니다. 어느 한쪽을 깨뜨릴 것이고, 특히나 축 같은 경우는 양과 음 중에서 음의 그 기운이 많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또 신축년의 이천간 같은 경우는 지금 태염의 기운이 내려온다 그랬는데, 남자와 여자 이두 양성 간의 입장이 조금 다르거든요. 남자분들은요, 우선 언급드릴 게 양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를 포함한 여성분들은 음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음이 나쁘고 양이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양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축축하게 음의 그 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긍정적으로 쓰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잘 쓴단 말이에요, 음이 왔을 때. 근데 여성분들은 원래 음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음적인 해가 오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결과물은 비슷하게 획득을 하시게 되더라도 상당히 고달픈 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쟁취하기까지 어떤 인간관계라던가 연인들과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쉽게 쉽게 이렇게 결과물로 가지 못하고 결혼을 하시는 경우도 쉽게 쉽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분들이 만약에 이런 음적인 해에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좀 다사다난해요.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그게 이제 펼쳐지는 공통적인 운이고 또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 진술충미의 한 해잖아요. 특히 이 축이라는 것은 저도 이 글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경금일간 분들이 경 그리고 갑모경이죠. 그러니까 갑모 그다음에 무토 경금 이세 개의 일간들이 축과 미를 천일기인으로 바라봐요. 그 천일기인이 바로 축이죠. 내년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축토 같은 경우는 경금 입장에서 보면 여기 좀 동그라미 보시면 이게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친거 있잖아요. 얘가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축이 여기에 들어오는 글자죠.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해주는 글자가 돼요. 하지만 진술충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금이 온전하게 100%막 가만히 있어서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쪽, 어떤 제한적인 그런 혜택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1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아니면 매매를 해서 이 신축년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어떤 인수인계를 받는다거나 회사를 물려받는다거나 부동산을 물려받는다거나 어떤 내가 취득해야 될 물질적 정신적인 자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100% 온전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묶여있는 형태로 현금이 아닌 것을 받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혜택을 받더라도 온전하게 고스란히 받는 것이 아니라 신축년에 이거 자체가 진술충미 이 고지에 글자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을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 경금한테 지금 보시면 이 축이라는 글자가 생뚱맞게 갑자기 태어난 글자가 아니라 2019년도부터 우리가 한결같이 2020년 지금 지나고 있고 2021년도까지 해, 자, 축 요렇게 3년이 겨울 글자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해부터 들어온 글자가 바로 수의 기운이에요.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내년에 들어오는 신축년이고 지금 신축년 운세를 하고 있는 거죠.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해자축의 해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식상, 식신이에요. 더군다나 그러면 이 해가 그 이미 2019년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경금 입장에서 그 신축년이 들어오면서 이 해를 식신을 끌어내려요. 흐르다가 뭔가 이게 수기운이 흐르다가 막히게 되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어려운 얘기로 격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단어를 처음 썼어요. 웬만하면 단어를 잘안 쓰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어떤 결과물은 취득을 할 거지만 경금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건강 문제, 그리고 어떤 불안한 부분. 내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괜시리 안 해도 되는 걱정들 미리 하게 되고, 신축년에. 또, 어차피 해결이 될 일인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 해결이 되는 해고, 실제로 이것은 귀인의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짜리를 저희가 세운이라고 불러요. 대운 말고 10년씩 해서 30년씩 한 세트가 돼서 들어오는 그 대운 말고 1년, 1년, 1년씩 흘러오는 것을 세운이라고 그러는데, 세운으로 들어오는 이 글자 축은 귀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채팅창 뭐가 좀 계속 올라오는데 저 지금 못 읽고 있거든요. 요거 설명 드리고 읽을게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경금은 스스로가 또 인묘가 되는 글자로서 이 축을 맞이하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에서는 글자가 세 개가 원래 들어가요. 어떤 글자들이 들어가냐면 정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 경금이 있어요.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의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인묘지죠. 또 경이 축을 만나게 되면 단단해졌던 신유술을 거쳐서 단단해졌던 자신의 금의 이 껍데기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에서 이 축년이 오게 되면 금이 파괴가 되는 또 모양새가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축년은 껍데기가 이렇게 박살이 나면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틀을 깨고 문제가 막혔던 것들이 이제 인묘진을 향해서 가는 양의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흉보다는 길이 더 많다는 거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축년은 음의 기운이, 축축한 태음의 기운들이 이렇게 천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천간지지 자체에 음의 기운이 굉장히 펼쳐질 수가 있고, 양간들 입장에서 음의 해를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겠으나 경금들에게는 오히려 길조다, 길한 해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늦춰질 거예요. 속도는 늦어집니다. 음이기 때문에 양처럼 어떤 그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늦게 느리게 가요. 몇 달씩 걸리는 일도 있을 것이고, 뭐 송사가 지금 현재 걸려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축년 거의 하반기에 가서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이고, 특히 문서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 토가 축이 문서적인 부분이고, 그런 막혔던 흐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풀리는 거죠. 아, 자 이제 잠깐 좀 채팅창 좀 볼게요. 아, 네, 인사들 나누셨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맞습니다. 성교 선생님. 아, 미경님 안녕하세요. 네, 레나님 안녕하세요. 겨울러브님 안녕하세요. 비나오라님도 들어오셨네요. 오늘 그 주제가 그거예요. 경금일간 분들의 2021년도 신축년 운세거든요. 이거 녹화본으로 올릴까 하다가 저도 자꾸 이거 늦어지는 거예요. 뭐 중간에 상담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도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서 그냥 실시간 방송으로 공지부터 올리고 멘트 이게 좀 식사하면서 중간중간 적고 짬 내서 적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게 돼요. 다음에 신금일간도 기다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이것도 실시간 방송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게 경금, 신금, 그리고 이제 임수, 계수 이렇게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막 계속 미루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조불림, 답답하고 진도 없는, 그렇지만 곤충들 성충 탈피하듯이 느낌이란 거죠. 꾸준히 정진하리라. 그렇죠. 야, 경금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네, 최서영님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아, 제 주변에 오히려 경금들이 더 많아요. 정화분들도 많고 그런데 경금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제가 숫자를 좀 계산해보니까. 어쨌든 세운에서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귀인의 작용을 한다는 거. 천일귀인의 귀인이에요. 이게 축도 있고 미도 있는데 여러분들 본인의 명식구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두 개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형충공망이 되면 안 돼요. 이 조건이. 예를 들어서 내가 축도 있다. 떨어져 있지만 어떤 축을 갖고 있는데 이 축이 형을 당한다거나 충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내 글자 일주 중심으로 이렇게 딱 계산을 해봤는데 공망에 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축이 이 천일귀인 역할을 못해요. 떨어져요. 그러면 미만 남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축이 지금 들어와 있죠. 신축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건을 전제로 해서 보셔야 되지만 이 조건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길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경자년을, 경자일주를 할 거예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경자년은 경자일주예요. 이제 녹화번호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말실수를 하게 되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좀 정신 차리고 할 텐데, 제가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간혹 표현할 때 사투리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표준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예쁘게 봐주세요. 자, 경자일주예요. 경자일주. 이 사람들이 신축월이 아니라 이거는 2021년도에 오는 운을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일주. 일주가 뭐냐면 날짜예요. 내가 태어난 날짜. 여러분들 만세를 뽑으시잖아요. 그럼 만세를 뽑으면 여기가 연이고, 여기가 월이고, 여기가부터 일이고, 여기가 시예요. 저는 월주를 더 중심으로 보거든요. 태어난 달. 태어난 달 때문에 이 일간에서 일주 자체가 완전히 입장이 달라져요. 월을 더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고, 일주론이 틀린 건 아닌데요. 일주 하나만 가지고 보시면 많은 것이 틀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코끼리 다리만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이 신축년이 왔다고 봤을 때 경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단식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왜냐면 연월일시가 있는데 기둥 하나만 보는 거니까. 그럼 기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겁재잖아요. 겁재고 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돌렸을 때 인성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인성인데 정인이 되죠.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귀인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2021년도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러면 경자 일주를 봤을 때, 경자 일주. 이 자라는 것은 금생수, 즉, 이거는 상관이에요. 음이기 때문에 얘는 양이죠. 그래서 상관이 돼요. 상관을 깔고 있는 일주들이죠. 경금일간들 중에서. 그리고 올해 경자년에서 물론 아시겠지만, 경금이라는 것은 원래 신유술에 왕성한 애들이거든요. 가을 글자에. 신유술이 가을이에요. 진월, 유월, 수월. 이때 이제 힘이 아주 괜찮은데, 이제 해자축 중에서 자해에 해당하는, 즉, 병들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병 같은 경우는 기해년에 그 해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는 이 경자의 자가 사지가 돼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자신이 또 하나의 어떤 그 미니미를 하나 낳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가 자식 낳은 거랑 똑같이 고스란히 나랑 똑같은 애를 토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파김치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에너지가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일 때 우리가 뭘할 수는 없죠. 그게 경자일주예요. 그러면 경자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지랑 즉 축이라는 걸 맞는 건데 이건 인성이면서 이 해당해서 보시게 되면은 서로가 자축이 서로 합이 돼요. 동그라미를 그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지구 축이 이렇게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죠. 이거는 누구나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자가 있으면 옆에 이제 축이 있어요. 근데 이두 개가 서로가 이렇게 합이 됩니다. 여섯 개의 합이 있거든요. 이거 별자리랑 되게 똑같아요. 별자리 점성학 공부하신 분들 보시면 엄청 똑같은 부분인데 단어만 달라요. 그럼 이렇게 합이 돼서 뭘로 변하냐면 얘가 토, 즉 인성작용을 해요. 그러면 인성작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학업이라던가 뭐 문서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막혔던 부분이 귀인의 역할을 축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특히 경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떤 일주 분들이시냐면 안정돼요. 모양새 자체가. 원래 경자라는 이 글자 자체가 뭐든지 의식주 자체를 굉장히 좀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많이 끌고 오는 분들이시거든요. 이게 식상 중에서 상관이잖아요. 식상에 작용을 하는 글자를 지금 깔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하게 못 쉬어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기도 한데 이게 자축합이 되면서 인성작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끌어주고 리드를 해주고 또 어떤 윗사람들의 그런 예쁘게 이렇게 끌어주는 역할들이 신축년에 들어와요. 그럼 그 흐름도 또 어떻게 되냐면 겨울, 봄, 여름, 그리고 가을 또 겨울로 또 가겠죠. 이 운도 흐름이 있어요. 신축년 중에서도 상반기가 있고 중반기가 있고 또 하반기가 있으면 이제 개신기라고 해서 중반기는 조금 고달플 거예요.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뜻을 좀 많이 펼칠 수가 있고 어떤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더 유리할 수가 있죠. 또 어떤 일이냐면 이게 또 경자의 이 자가 배우자의 자리이기도 하고 내 자신의 자리이기도 해요. 싱글분들, 그냥 혼자 계신 분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인성 역할을 이제 받게 되는 거니까 특히 학업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원 같은 것도 내가 공부하기 싫은 것도 공부를 할수 있고 또 부동산을 지금 집중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인성작용이 오는 거니까 어떤 재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은 이제 커버가 되는 해가 될수 있죠. 어쨌든 기운으로 작용을 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말고는 또 제가 얘기해 드릴 거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쵸. 자가 일단은 축을 만난 것 자체가 뭐 아주 센세이션한 일은 아니겠지만, 인성 자체가 식상의 작용으로 인해서 관을 치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개인 운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성작용이 있으면서 구조에 따라서 또 관인 상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의식주의 어떤 폭넓은 매출이 상승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금전적으로도 괜찮아질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겠지만 경금일관들 자체들이 전부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년, 자년보다 축년이 더 괜찮지 않을까. 그냥 그거는 개인운이에요. 경금들의 또 어떤 그 그룹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경제는 출발이 괜찮아요. 네. 이제 경인도 할 거예요. 지금 경인일주 계신 것 같아요. 아, 김미경님 감사합니다. 사투리도 다 알아들으신대요.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불안불안했던 분들은 이게 신축년 넘어가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된다는 거죠.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하늘 땅이 되게 어두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자는 했고 경인을 한번 가볼까요? 넘어가요. 넘어가고 자는 안정된다 그랬으니까 이 자는 모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이성운도 마찬가지고 또 금전운도 마찬가지고 금전운은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뭐 직장운, 사업운 이런 거다 포함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댓글 다시면 안 돼요. 좋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경인일주를 보겠습니다. 일주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경인이라는 거를 먼저 보고 지나갈게요. 이 경인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동그라미를 또 그려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잖아요. 경금일간 입장에서 무엇을 깔고 있냐 그러면 얘는 양이고 얘는 양이기 때문에 편제를 깔고 있는 일주입니다. 일주라는 것은 날짜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월주가 아니라 2021년도 신축년을 그냥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편제를 깔고 있다. 경금은 가을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 인이라는 것은 봄이잖아요. 반대편 계절이라서 저희가 끊어지는 것, 방향을 바꾸는 절지라고 환경지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 호랑이 글자만 그냥 깔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글자가 있어요. 이 호랑이 글자는 원래 입춘이 들어오고 나서 띠가 바뀔 때 겨울을 물러나면서, 겨울이 물러가면서 들어오는 글자거든요. 이 속에 지장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무토가 있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갑목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쓰는 글자가 다릅니다. 이 중에서. 무슨 얘기냐. 일단 무토는 편인이고요. 그리고 이 병화가 이제 편관이고요.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쓰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갑목. 갑목 같은 경우는 편재라고 해요. 이게 이제 남성분들이 쓰시는 글자예요. 글씨 잘 보이시나요? 글씨 또 작다고 또 피드백 올까봐 좀 그런데. 어쨌든, 배우자와의 그 관계를 제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 호랑이를 깔고 계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고, 실제로 파워가 있고, 이분들 입장에서도 천일기인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인성이죠. 얘는 정인을 가지고 오는 거고. 이 인과 축은 밑에 있는 지장간 글자들끼리 서로 원래 암합을 하는 글자예요. 이 축은 계신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실제로 밑에 있는 지장간 글자끼리 보게 되면은 서로 합을 해요. 자, 이렇게 합을 합니다. 육친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글자를 담백하게 보시게 되면은 경인일주라는 얘는 이 일주는 무엇을 하는 애들이냐면 경금이 음의 운동에서
이제 호랑이를 깔고 있으니까 양운동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모양 자체가. 음운동을 하는 게 있고 양운동을 하는 게 있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양을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운동 자체도 음운동이 아니라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확장이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주는 에너지의 모양새를 보는 거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사주는. 물론 들어갈수록 어렵습니다만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게 사주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경금은 남자가 이 편제를 지금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자가 편관을 쓴다고 그랬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치우칠 편자거든요. 정은 발을 정자고 그러면 내 배우자 글자로 이렇게 쓰게 된다면 이 배우자가 내 마음에 쏙 들고 내가 막 이상형 어떤 완벽한 사람을 지금 내 배우자로 들어앉히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배우자인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엄청 잘 벌고 능력 있는 남자인데 굉장히 정이 없더라. 그리고 남자분 입장에서도 내 배우자가 처음에는 정말 감정적으로 좋았는데 뭔가 하나가 부족해요. 자신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뭐 미모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요즘 여자분들도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남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다 좋은데 부부 사이의 어떤 그 지향성 자체가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가 아직 안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서 봤을 때 뭔가 하나는 괜찮은 정말 괜찮은데 하나는 아쉬운 거죠 상당히 그게 이 경인 일주들의 그 매너리즘일 수도 있고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실제로 빈곤하신 분들이 좀 드물어요. 이 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이분들도 역시 길조로 들어오더라. 즉, 배우자와 관련해서, 내 배우자의 관계가 기존에 어떤 주말 부부처럼 떨어져 있었다거나 아니면 별거 중이었다거나 서먹서먹 했었다거나 배우자하고 별로 정이 없어요. 각방을 쓴다거나. 그런데 이번 신축년 때는 어떤 사건이나 기회나 어떤 기회가 와서 좋아진다는 거죠. 배우자의 관계가 또될 수가 있고, 실제로 이 글자들은 배우자 중심으로 제가 풀어드리긴 했는데, 다른 육친이 될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이 지금 보면은 거의 편제성을 쓴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남녀를 꼭 의식을 해서 풀이를 하지 말고 또 새롭게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관은 남자 입장에서는 아들이 되고요. 남자분이 만약에 경인일주다. 그러면 이건 아들도 될수 있고, 또 편제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도 되고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시어머니도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너무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풀이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 인성작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랑이를 깔고 계신 분들도 감정적으로 이번에는 괜찮아진다는 거죠. 불안한 부분도 괜찮아지고. 근데 건강 문제는 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합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건강에 대한 불안함은 있어요. 그래서 늘 미리미리 건강 같은 거잘 챙기시고, 너무 심적인 부분에서 압박감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경금일간들 공통적으로 다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번 신축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너무 미리 앞서서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먹해졌던 것이 이제 다시 붙는다, 다시 좋아진다, 관계 개선이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또 채팅방 잠깐 읽어볼게요. 결혼을 못하는 건가 싶네요. 누구십니까? 저도 못했어요. 예. 결혼을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결혼을 못해서 불행하다.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꼭 결혼을 해야만 행복할까요? 다르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한테 상담 주시는 분들이 자꾸 나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참 이제는 접근 나이가 아니거든요. 꼭 결혼하셔야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혼자만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시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캐치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건강 이상이 이번 달부터 느껴져요. 어떤 거? 누구십니까? 아이고. 그것도 일리가 있죠. 왜냐면 사주 흐름 자체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수월이기 때문에 입동 때의 기운이 넘어와 있고 그리고
자월이면은 사실 옛날에 아주 고대 때는 자월의 달력을 나눠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월의 띠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 경자년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천지인이거든요. 천지인이 글자로 따지게 되면요. 좀 삐뚤삐뚤하긴데 제가 좀 그려볼게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늘은 양적인 부분이라서 동그라미를 표현을 해요. 하늘, 이게 하늘이에요. 그러면 땅은 각진 거, 그걸 음으로 표현하거든요. 하늘은 양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동그라미를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네모나게 각지게 표현한 거 있죠? 요게 이제 지예요, 땅지. 땅은 모든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음으로 표현을 해서 저렇게 기호를 쓰게 되면 두 개가 겹치죠. 그럼 이제 사람이 이렇게 그려야 되나 모르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돼요, 사람이. 이게 인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의 결과물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1번이 하늘이고, 2번이 땅이고, 3번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 추, 그리고 호랑이, 자축, 인으로 이렇게 넘어오고요. 그래서 호랑이 달에 사람한테 기운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 띠를 바꾸는 거예요. 뭐 다른 설을 말씀을 하셔도 되겠지만 띠를 기준으로 잡을 때는 저게 가장 FM이고 저는 아직까지도 저걸 쓰고 있어요. 저걸 맞다고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다른 게 맞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논리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걸 믿으셔도 되시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입춘부터 띠가 바뀌어요. 왜냐면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자, 호랑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났는데 호랑이를 어쨌든 올라타고 있는 거잖아요. 경인일주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보다 내가 올라타고 있는 이 배우자 글자에 있는 게 호랑이다 보니까 나의 계절과는 반대 글자이다 보니까 배우자가 이게 편한 배우자는 아니죠. 편관이라서 그렇고 편제라서 그렇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내가 가을 글자인데 봄 글자를 타고 있으면 간당간당하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봄 글자인데 가을을 타고 있다. 반대 계절이잖아요.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경이라는 게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건데, 봄이라는 거는 확장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에너지 질 자체가 달라요. 일단 호랑이는 그렇고, 관계 개선, 관계가 좋아진다. 인간관계에서도, 특히 직장 같은 데서 이제 힘들어졌던 분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막, 아유,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거나, 왕따를 당하고 있다거나,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된다거나, 이런 아주,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조금만 견뎌보세요. 특히 경인일주도 이미 옮겼으면 어쩔 수 없고 신축년 때는 분명히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진도 좀할 얘기가 많거든요. 진은 그 아까 축이 금이 박살이라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진은 수호의 고지라고 해요. 이게 창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둘다 인성이에요. 둘다 인성인데, 이것도 이제 또 타임라인 또 클릭하시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여기가 토예요. 이게 경금이 여러분들 일간이고, 그리고 토 같은 경우는 둘다 지금 보시면 음량이 달라요. 얘는 정인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신축년이잖아요. 2021년도. 정인의 글자가 들어오는 거고, 얘두 개는 음량이 달라요. 같은 오행이지만. 즉, 이거는 편인이 되는 거죠. 인성의 두 개가 지금 붙어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이제 지지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별로 안 친한 애가 지금 훅 하고 들어온 거죠. 신금이 훅 들어왔어요. 같은 게 일단 오면은 별로 반갑지 않아요.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지만. 그리고 이 신축년의 신금은 그냥 신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합이 되어서 이 수에 아주 축축한 태음의 기질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간지지 모두 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인이라는 것을 끌고 올 건데 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봄으로 튀어나가기 위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폭탄이죠. 그러면 축하고 진이 만났다. 얘는 물의 창고이고 얘는 금의 창고예요.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 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주에서는. 파가 뭐냐면, 한자로 일단 조금 적어볼게요. 여기 밑에 나올 건데, 요거 많이 보셨던 한자 아니에요? 이게 돌석자예요. 요 정도는 눈에 익지 않아요?
한자 잘 모르셔도. 요건 돌석자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와요. 이렇게 아마 적을 거예요. 이렇게. 맞을 건데. 이게 두 개가 붙어버리면, 요게 무슨 한자냐고요? 요게 그거예요. 가죽이라고 하는 한자거든요. 피라고 읽어요. 음으로는. 이두 개가 붙으면 요렇게 돼요. 제가 맞게 적었나 모르겠는데, 한자를 거의 그리죠. 지금 보시면. 얘는 가죽을 찢어요. 쫙 하고 찢었다가, 가죽이 엄청 억센데, 이게 찢었다가, 다시 결합을 시켜요. 다시 꿰매서 다시 붙여요. 그게 파예요. 파가 몇 종류가 있어요. 여기 옆에다가 공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기문작용 아시죠? 에너지가 들락날락 한다는 그거랑 이 파랑 몇 개가 겹쳐요. 보시면.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진하고 축, 즉, 축진. 이거예요. 예, 이것도 기문하고, 아이고, 죄송해요. 예, 자유도 있고, 축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랑이하고는 어떤 게 벌어지냐면, 해. 해인이 될 수도 있고, 인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합도 되지만, 파도 되는 거. 이게 사신파. 그리고 또, 토끼랑 요 말이 붙은 거. 오묘 혹은 묘오. 요렇게 또 파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음악 미술할 때그 발음 똑같아요. 미술.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파 작용을 해요. 깨진다는 거예요. 깨졌다가 다시 붙는다는 게 파예요. 사주 아시는 분들은 뭐 저런 얘기까지 하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적었어요. 예전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파는 어쨌든 다시 붙는다. 다시. 인성끼리 다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수험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주 보시는 분이 2021년도에 경진 일주예요. 재수를 할수 있어요. 저 재수해도 될까요? 경진 일주예요. 신축년에 재수할 거예요. 대학 못 갔어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좀 높아요. 그럼 재수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파기 때문에 다시 보는 거죠. 나의 학문을 다시 보는 거고, 내가 예전에 책을 다시 보는 거고, 그리고 경진일주인데 어머니랑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인데, 이게 인성이 어머니도 돼요. 정인이든 편인이든 어머니도 되는데, 어머니하고 다시 만나지는 사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 어머니하고 다시 합치고 싶다 하시면은 난 경진일주다. 그러면 신축년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다시 같이 사는 것도 할수 있는 일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부동산도 될수 있잖아요. 인성이니까. 예전에 내가 포기했었던 어떤 매물권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다시 살펴봐야 되는 일이 이 신축년에 있을 수가 있고 다시 건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운으로서 축은 귀인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귀인이에요. 자, 글자 좀 날아가는데 귀인의 역할을 합니다. 축년 자체가. 또 예전에 내가 기관에 제출했던 어떤 문서를 다시 봐야 되는 일도 이번에 생기는 거죠. 송사 사건에 몰려있는 분들이라던가, 어떤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또 문서를 이미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돼야만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뭐 영화도 될수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겠고, 프로젝트 같은 거. 나라에 어떤 프로젝트 올렸는데 그게 떨어져야 내가 예산금을 받는 거죠. 이것도 신축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문서로 보는 거죠. 문서나 학업. 그리고 나의 그 젖줄기를 배당을 해주신 어머니가 또될수 있다는 거. 어쨌든 다시 붙는다. 다시 제외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배우자 자리잖아요. 뭐 관이나 어떤 재성이나 이거는 아닙니다만 내 배우자 자리이기도 해요. 제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글자만 보더라도 이게 뭐 정제도 있고 상관도 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을, 개, 무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축은 개신기가 있으니까 살펴봤을 때 어떤 관이나 재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자리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인성작용이 이렇게 서로 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분명히 이혼을 하시겠다고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하셨는데 이혼이 보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더 심화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붙었다가 깨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붙는 거죠. 헤어졌던 분들이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많이 나가죠, 얘기가?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5죠, 5. 정리하고 좀 보면서 할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깨졌다가 다시 붙는 거, 그게 파예요. 무조건 찢어지는 것만 파가 아니라. 깨지는 대신에 다시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5도 볼게요. 지금 5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음량을 잘 보세요. 이게 양이에요. 양간이에요. 우리가 양간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위에는 천간이라고 하거든요. 하늘 글자라고 해서. 얘는 머리통이고 밑에 거는 몸통이에요. 그럼 오는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음이에요. 경호일주라고 해요. 요거 일주예요. 일주가 뭐냐면 날짜. 내가 태어난 날짜. 그리고 이 신축년에 적은 거는 태어난 달이 아니라 2021년도 제가 적은 거예요. 2021년도 2월 초부터 입춘 절기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신축년 소띠가 되는 거죠. 그럼 경호일주를 보시게 되면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동그라미를 또 그려보면은 화를 깔고 있죠. 화가 뭐냐면 관이에요. 나를 적당하게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제복을 입은 거랑 똑같죠. 저 지금 막옷 대충 입었잖아요. 이 상태로 해서 어떤 뭐 미팅을 한다거나 회의를 하기에는 좀 난감하죠. 근데 관이라는 게 적당하게 갖춰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해요. 근데 관이 좀 부족하거나 제가 좀 그런 케이스인데 맞추는 게내 기준이거든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삘이 충분하면 어떤 식으로 옷을 입어도 내 삘대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관이 잘 갖춰진 것과 없는 것은 좀큰 차이가 있는데, 경호가 바로 관이 있는 거죠. 내가 관을 깔고 있는 거고. 그런 관이라는 것도 바른 관이 있고, 치우친 관이 있어요. 음량이 다르니까. 발을 정자를 써서, 이거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관인데, 우리가 또 12운성으로 보자면, 경금은 가을에 왕성하다 그랬어요. 힘이 갖춰져 있고. 그럼 그 앞에 계절이 바로 여름이잖아요. 여름부터 4, 5, 미. 장생지, 목욕지, 그리고 관대지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목욕지에 해당이 돼요. 목욕지는 아직 미숙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좀 오바해서 내가 많이 막 연기를 하면 연기한 티를 내는 것처럼 누구한테 뭔가 선물을 하나 줄 때도 엄청 생색내는 게 바로 목욕지다운 행동이거든요. 그걸 깔고 있는 게이 일주분들이세요. 그럼 이 일주들은 목욕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막 사전에 준비되는 거 오바를 하고 또 이곳 저곳에 막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반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막내 명함을 돌려놓는다거나 SNS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 홍보를 위해서 내가 선물을 막 밑작업을 해놓는 거. 그게 이제 목욕이라고 하시면 돼요. 씻겨주는 게 원래 뜻의 목욕인데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 경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이라고 하는 귀인의 배당을 받을 텐데, 이분들은 상당히 유리하신 분들이거든요. 경호일주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금에게 재성이라는 거는 정재와 편재가 있을 텐데, 정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목을 쓰는 거다 보니까 을목을 보시면 돼요. 을목의 입장에서 이 오를 봤을 때, 월이 아니라 일을 봤을 때, 이거는 장생지에 해당이 돼요. 장생이라고 하죠. 장생이 뭐냐면 길장자에 날생자라고 해서 이거는 아직 환경적으로는 유리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재간을 펼치기에 경호일주들은 되게 유리한데 왜냐하면 관이 이제 불이다 보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거 재와 간을 먼저 보거든요. 사주를 볼 때. 앞에 일주들은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정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화예요. 그럼 정화 같은 경우는 오에서 어떻게 되냐면 걸록지가 돼요. 편관도 이제 펼칠 수가 있는데 편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관이 걸록지가 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제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관과 재가 지금 제가 편재까지는 펼치지 않았는데 편재는 이건 이제 사지기 때문에 따로 안 적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일지는 적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 들어있거든요. 어쨌든 재와 관을 다른 일간들,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 다른 뭐 경자라든가 이런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는 좀 유리해요. 재와 관을 펼치기 유리하다는 거죠. 재가 뭐냐면 내 금전을 펼치기 좋은 활동이에요. 남자들한테는 부인의 대장이 되고 연애사도 이 재성을 봐요. 세상에 대한 쓰임새라고 볼수 있어요. 재성이라는 거는. 돈그릇이 작다는 얘기는 내가 발육이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돈그릇 자체가. 돈그릇이 요만한 거예요.
동그릇이 크다는 거, 특히 이렇게 재관을 펼치기 좋다는 것은 뭐든지 간에 배우자로 인한 자리가 잘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정관이잖아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편의 자리가 잘 잡혀 있는 거예요, 모양새가. 이 정관은 여자들한테 남편성으로도 보고, 또 남편이 없는 저처럼 싱글 같은 경우는 자신의 회사, 사회성, 그리고 사회와의 조화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 어렵지 않게 제가 좀 골라서 쓰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신축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위로는 전쟁 태세가 될 것이고, 예민해질 수가 있겠죠. 겁재가 들어오는 거니까. 얘는 양인데 얘는 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천간지지가 모두 태음의 기질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병신합수라서 수의 기운이 내려오는 거고, 축축하고 추워요. 이 추거라는 것은 원진이라고 하는 또 에너지 작용을 일으킵니다. 신축년이 들어오면서. 원진도 또 글자가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나열을 할게요. 자미가 원진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열되어 있지만 축오가 원진이에요. 손은 음매, 말은 히히히 하고 오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저랑 대복이랑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대복이하고 자고 원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축오가 있고, 그 다음에 호랑이하고요. 호랑이하고 인묘 원진이 있고, 그 다음에 토끼, 기문하고 이제 겹치죠. 묘신, 요것도 원진이에요. 서로 미워한다 그래요. 미워하는 것은 보통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작동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이를 임신을 했다거나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보통 원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진이 지금 빠졌죠. 진하고, 해. 진의 원진이 또 있고요. 누구죠? 왜 크크크크 하세요? 저 혹시 말 실수한 건 아니죠? 좀 조심스럽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좀 신경 쓰이는데. 자, 사술이 있습니다. 하나 빠졌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 원진 구성이 있습니다. 원진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예민해지고요. 또 직관이나 초기 발달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이 배우자와의 관계 자체가 좀 예민해지고, 표정만 봐도 다 캐치가 돼요. 그 사람에 대해 잘 몰라도. 또 정관이 일단 그 일지에 놓이게 된다면, 이 호랑이 글자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요. 이 오는 제가 색깔 좀 다르게 볼게요. 이렇게 인, 오, 술. 이거 호랑이랑 말이랑 멍멍이 글자거든요. 오만 있을 뿐인데도 인오술이라고 해서 이세 개의 운동성을 일으켜요. 오 하나만 가지고도. 결국 활의 운동성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양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음이 아니라 양운동을 해요. 그런 분들이 음의 해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도 길조라고 볼 수가 있고, 경금이 양이고, 그 다음에 이 오가 음이라고 했잖아요. 음양의 역할이랑 지금 위치에 있는 포지션, 배치가 굉장히 조화로운 일주예요. 이 일주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지금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 아쉬운 게 있다면, 오 순서에서 경을 빼게 되면은, 빈 글자가 있어요. 그걸 이제 술해라고 하는 공망 글자가 나오거든요. 공망이 뭐냐면, 없는 게 아니라 아쉬운 거예요. 가지려고 해도 늘 아쉽고, 구경수만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을 잘하면 어떤 특정 부분이 아쉬운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공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술해 중에서 술은 인성이고 편인이고, 그리고 이 해는 수 기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신이에요. 식신이 뭐냐면 여자분들에게는 자식에 해당이 돼요. 식신이 즉 공망이라는 얘기예요. 이 일주들은 그러면 자식과의 조화가 떨어질 수가 있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친하고, 뭔가 낯설고, 아니면 자식이 애를 먹인다거나, 자식으로 인한 시름이라든가 고통이 있을 수 있는 일주라는 거죠. 말이 좀 계속 일주 중심으로 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해자 축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수, 식상이, 또 재성이, 힘이 강해지는 부분이고, 이 원진으로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어떤 꺾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축 자체가 운동성이 음의 운동성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막혔던 부분, 특히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랑 싸우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원진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게 풀려요. 지금 보시면 해잖아요. 술해 공망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축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해를 끌어내리는 성질이 있어요. 아까 다른 일주한테 제가 얘기 잠깐 언급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떤 공황성이 이 춘년에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아, 해피걸링 그 얘기였어요. 아, 예. 통할 때도 있는데 요즘 제가 제 머리에서 돌아요. 대보기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어쨌든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사업적으로 쓰시게 된다면 양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음운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의 그 성장이라던가 또 직장인으로서 지금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다이나믹하게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변화가 크게 들어와요. 좋은 쪽으로. 근데 이제 적용을 안 받으시는 분들 있어요. 모든 경금일간들 중에서 매일매일 그냥 어떤 공직에서 변화가 없는 정말 한결같은 단순한 일을 하신다거나 업무 자체가 아니면 집에서 그냥 쉬고 계신 분들 뭔가 대비하시기 위해서 준비는 하시는데 일상생활 자체가 일을 구한다거나 생활 전선에 있지 않은 분들 있죠. 그냥 조용조용하는 분들 생활 자체가 그런 분들은 이 운의 흐름에서 길한 것이 와도 별로 체감을 못 하세요. 저는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실제로 운이 그 체감되는 게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주분들도 원래도 좋지만 원진이 들어와서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망에 해당하는 해를 끌어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이 기란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피드백 한번 줘보세요.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경자년 피드백은 저한테 요즘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경자년 때뭐잘 맞았다, 별로 잘안 맞았다는 피드백들이 와요. 저한테 참고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댓글로 주셔도 되시고 상담할 때또 이야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이제 대망의 경신일주 또 넘어가겠습니다. 경신은 신살로 보게 되자면 이제 자기가 지살을 깔고 있는 거고 비견이죠.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놨고요. 자, 일단은 이거는 일주니까 2021년도라고 제가 적어 놓을게요. 비견을 지금 깔고 있죠. 그리고 비견이긴 한데 제가 지살이라고 언급을 드렸고 이분들이 이제 축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있고 축이 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까 뭐 파라든가 원진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데 인성이 일단은 들어오죠. 인성이 들어오고 신은 신자지인 수응동을 하는 부분이고 축 같은 경우는 이제 호랑이를 끌고 올 텐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신합으로 인해서 수기운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위에도 음이고 밑에도 음인 태음의 기운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태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음적인 기운이 내려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양적인 나라거든요.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기운 자체가. 근데 축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게 두드려 맞는 거죠. 과도기라고 볼수 있어요. 수는 경금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볼게요. 왜 태음이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식상이고 식신은 움직여야 되는 거고 자유로운 부분이고 내가 뭔가를 위해서 이게 이제 여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움직이는 부분, 즉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재성이 없어도 식신만 있어도 되거든요. 식상, 식신과 상관은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이 움직이고 식신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예요. 일반적으로 경금 분들은 재성이 불안해요. 근데 경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걸록지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정제를 얘기를 해요. 정제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갑목이 아니라 을목인데 왜 약하냐 그러냐면은 이 원숭이 글자 같은 경우는 월지는 아니지만 일지로 봤을 때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태양은 에너지가 약한 자리거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식신운동 한다 그랬잖아요. 이 신이 신자진 이거는 이제 물을 뜻하는 수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신운동을 해요. 좀잘 버티는 분들이세요. 경신 같은 경우에는
사회관계에서 그만큼 버티기 버티기 내가 견디고 계속 끝까지 견뎌보자라고 해서 온갖 서름과 온갖 버티기를 하시면서 고충을 많이 겪는 일주들이세요. 쉽게 얻는 게 없어요. 이 신이라는 게 에너지의 대장이고 저는 이 경신을 띠로 가지고 있거든요. 귀신의 대장이라고 하죠. 원숭이 같은 경우는. 그게 귀신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대장을 뜻하고 그걸 일주로 갖고 계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배우자 운은 좀 약한 편에 해당이 돼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 속에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일단 그쵸 넘어온 게 무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 글자가 이미 가을이지만 넘어와 있고 그래서 임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천간 글자인 경금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맨 끝에 비견으로 제가 적을 수가 있고 임수 같은 경우는 식신이고 요거는 이제 편인입니다. 여성 입장에서 보면 관성은 없잖아요. 그리고 남성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재성이 없습니다. 남자에게 재는 여자이고 여자에게 관은 남편입니다.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남편과의 어떤 합, 즉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성과 조화력이 떨어지는 일주 중에 하나고요.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결혼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좀 왕래를 자주 하신다거나 일 때문에 좀 각자가 약간 지역적인 거리를 둬서 주말 부부처럼 움직이시는 것이 사실 좀 유리하세요. 부부관계를 유지하시기가. 내년에 축년이 오게 되면은 물론 이 일간들도 이 일주들도 좋을 텐데 이게 움직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로 갈지 몰라요. 고충이 심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시게 되면 여기서 계속 한 직장을 수십 년씩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괴롭힘을 당해서 또 옮기고 또 여기서 부족하면서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그게 피하는 형태의 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축이라는 것은 인성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부족한 걸 채워줘요. 즉 똑같이 계속 해자축 동안 어려웠다 하더라도 의식주 부분 내가 먹고 사는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유리했어요. 다 어렵진 않았다는 거죠. 경금들이 경신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평균적으로 볼 때. 근데 축년에는 더 좋다는 거죠. 이게 양이에요, 전부. 이분들도. 이분들은 양적인 글자를 갖고 계신 건데 이제 음이 들어오는 거죠. 반대의 음양이 들어오게 되면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부분에서 더 좋아지고 다만 이게 축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식상에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일확천금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만원 들어와야 될 것이 한 60만원 들어오고 150만원 들어와야 될 것이 100만원 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 50만원 뒤에 들어온다더라 이런 식으로 아쉽게 내가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래도 좋은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신축년이 워낙 다른 분들이 힘든 애기 때문에 경금일간도 전반적으로 좋은 거예요. 배우자와의 부모도 그렇고 혹시 뭐 이혼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이 또 벌어지나요? 저 건강이 깨지나요? 건강에 대한 불안은 있을 수 있지만 건강이 깨지지는 않아요. 이 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건강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본인의 자리가 불안할 수는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음이 들어와서 이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워낙 태음이기 때문에 양적인 분들은 흔들어요. 근데 결과는 좋단 말이에요.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슬쩍 넘어가 볼게요. 이분들이 조정력이라던가 사회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한 분들이시거든요. 경신이 원래는. 근데 의식주가 이제 이렇게 채워지는 단계가 그만큼 고충이 있어요. 워낙 이제 불안정하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융통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같은 거를 취하시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채팅창 잠깐 좀 볼게요. 아, 호선님 안녕하세요. 네, 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군요. 진짜 신기하네요.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 이런 건 전혀 안 썼어요. 그렇게 전달해봤자 어차피 제가 이해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쉽게 쏙쏙쏙쏙 전달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년이 전체가 안 좋긴 한데 모든 분들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잘 되는 분야는 또 잘 된단 말이에요. 지금 주변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술이 남았죠? 이제 마지막인가요?
자, 2021년도 신축년이고, 이제 경술 1주인데, 요거는 이제 날짜입니다. 이걸 저희가 1주라고 하고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적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술을 깔고 있는 분들이고, 요거는 지금 축년이 들어오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이거는 형의 관계라고 할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토를 또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입니다. 일단 양을 깔고 있는 양간이고요. 경술 1주 같은 경우는, 경술 1주 분도 북미 채팅방에 또 계실 거예요. 이 술이라는 것은 일단 불의 창고고요. 이 축이라는 것은 금의 창고입니다. 저도 이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인성이라 그랬는데 이두 개가 달라요. 얘는 편인이고요. 왜냐면 위에 중심이 되는 이 기본 양간과 음양이 같아서 편인입니다. 그러면 음양이 다른 얘는 얘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인이라고 그럽니다. 신축년은 어떤 애인가? 신금이 들어와서 일단 글자 자체는 겁재이지만 천간에서 움직이는 에너지는 다릅니다. 신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 글자 병화를 끌어당겨서 병신합수 즉 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축축합니다. 내년에 들어오는 기운 자체가 축축해요. 이거를 어려운 얘기로 태음의 기질이 내년에 힘을 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재해라던가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버라이어티 할 거예요. 1월달, 2월달부터 이제 축이 자월 지나서 자월부터 시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축년부터 아마 발동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폭탄이기 때문에. 얘는 경금 입장에서 볼때 신유술에서 가장 왕성하다 그랬어요. 경금은 가을 글자거든요. 얘도 가을 글자예요. 가을에서 가장 끝글자라서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힘이 있는 환경지예요.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축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다음 계절이죠. 해자축 겨울 글자이고 겨울에서는 쇠가 이제 힘이 떨어져요. 힘이 떨어져서 여기서는 임묘지가 돼요. 이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임묘가 되는 거예요. 입 들어갈 입 무덤묘자.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술이라는 글자는 아까 가을 글자라 그랬잖아요. 해자축 겨울 글자 즉 해를 열어줍니다. 이 술이라는 글자 자체가 가을을 마감을 하지만 겨울을 열어주는 글자예요. 즉 게이트죠. 우리가 말하는 게이트예요. 관문이 되는 거죠. 이 술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2019년도 기해년을 지나게 되면서 뭘 열어줬냐면 이 경금 입장에서 식신에 해당하는 해수를 열어줬었어요. 그래서 기해년이 들어왔었고 식신 해수를 열게 되면서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나 보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숱한 갈등들을 겪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해년부터 심해졌었고 그게 정도가 굉장히 심한 일들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술 속에 들어있는 글자들은 또 저희가 지장간을 까보게 되면은 신금 겁재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글자가 있거든요. 이 정화는 관성입니다. 정관이고,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편인입니다. 글자가 좀 찌그러졌네요. 이거 겁재라고 다시 적을게요. 위에 신금. 그 다음에 이제 축이라는 글자가 와서 형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장간끼리 쳐다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계수고 얘는 상관이고 신금 겁재이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해서 얘는 또 정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왜 형이 걸리느냐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 막 어디 경찰서를 간다거나 이런 일은 아니에요. 경금은 신금보다 굉장히 힘이 강하고 굉장히 큰 도끼날이라고 볼수 있어요. 딱딱해지는 글자인데 경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머리통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머리통이 말랑말랑하죠.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딱딱해져야 우리가 안에 있는 두뇌를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머리통이 말랑말랑하게 되면 신생아 때처럼 숨골이 막 툭툭툭툭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위험해요? 충격이 가해지면, 금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어요. 금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경술이라는 것은 겨울을 열어주고, 식상을 열어주고, 금전에 대해서는 다른 일주들만큼 탄탄하단 말이죠. 경제활동하기도 유리하고,
그래서 병술일주들 치고 일을 못한다거나 사회생활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주 망가진 형태가 아니면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신축년을 맞이한다. 드디어 칼을 빼드는 부분이고 싸웁니다. 그리고 축이라는 글자 자체는 해를 끌어내린다고 했는데 이 술은 해를 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를 끌어내리게 되면 식상에 있어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내 돈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이 조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관에 대해서 보자면 이 경금일간들 중에서도 이분들이 젖줄기가 원래 약한 분들이시거든요. 공망을 보시면 그 목과 목이 공망이 되시는 것 같은데 신축년에 이 부분은 예민해질지언정 또 본인이 불안감을 가질지언정 정반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을 가져오거든요. 이 축이 여기 보시면 이걸 가져와요. 목을 가져와요. 즉 재성을 가져와요. 재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하셨던 분들 있죠. 뭐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부동산에 뭔가를 묶어놨던 분들 있잖아요. 이 축의 하반기쯤 갔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모두 투자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개인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시고 너무 운만 믿으셔서도 안 돼요. 어쨌든 경술일주 분들도 이게 형이긴 하지만 운동성을 따져봤을 때 축년에 목을 끌고 오기 때문에 괜찮은 결과가 있겠다. 그리고 세운으로 들어오는 축이기 때문에 귀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화의 창고가 금의 창고를 만났기 때문에 못 쓰는 화, 못 쓰는 금이 서로 만나서 재생성을 발휘를 하더라. 이게 이제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에너지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안 좋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듯이, 저는 지금 이번 운세 때에는 상당히 좋은 말들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경금일간 분들께서 안 좋은 일들보다, 안 좋은 일이 한두 개, 세개 정도 있다면, 이 신축년에는 좋은 일이 다섯 개, 여섯 개 이상씩 있어요. 그래서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좋다, 나쁘다, 기다, 아니다로 대답을 요구를 한다면.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신축년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힘들지언정, 경금일간 분들은 살 구멍이 있으니까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건강 불안, 어떤 건강 이상 증세가 있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통보 받으시는 거고, 그 건강 때문에 당장 뭐 죽는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꾸준하게 건강 관리하시고, 너무 앞서서 생각하지 마시고, 넘겨짚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어떤 혐오로서 들어오더라도 본인이 참고, 대화로 풀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곡된 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경자년에 끝났습니다. 신축년 때는 왜곡되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 김미경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머리가 숱이 많이 없어서 제가 흰머리를 요즘 많이 뽑았더니 자꾸 보여가지고요. 모자를 오늘 좀 썼습니다. 보기 싫은 거안 나오죠? 여러분들, 부족한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금일간들 신축년 운세도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로 며칠 뒤에 진행을 할게요. 일단 주간 운세 먼저 올려드리고 며칠 안으로 커뮤니티 탭에 공지를 꼭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저랑 이렇게 대화도 하시면서 운세 방송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또 이야기는 없으시죠? 그리고 마칠 때 제가 홍보를 잠깐 좀 할게요. 네, 상담 신청과 강의 신청하시는 거 링크를 제가 두 개를 좀 올려놨는데, 11월 8일부터 첫 수업 시작되는 거 있거든요. 온라인 수업이고요. 문의가 있으시면 반드시 카톡이나 문자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영상도 잘 즐겨주시고요. 또 다가오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방송 종료할게요. 고맙습니다.